택배가 이렇게 도착을 해서 제가 또 투어 볼 겁니다. 띡띡이야, 띡띡이. 안녕, 우리 띡띡이. 제가 5월 22일이 마이 버스데이, 제 생일이잖아요. 아, 뭐 오늘 며칠이지? 5월 19일? 오늘 5월 19일이요. 그래서 집 앞에 이렇게 커다란 박스 하나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풀어볼까 합니다. 과연 뭐가 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궁금하지? 제가 플렉스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예쁜데? 엄마? 꽃인데? 와우! 이게 뭐, 근데 뭐냐 이거? 슈퍼백 뭐야? 슈퍼백과 와우! 누가 좀 보내준 거야? 나도 몰라. 어머. 정말네. 아, 생 아니고 뿔리 해피 버스데이. 나도 모르겠는데? 누군지 알아? 얘 앞에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풍선이다 이거. 이렇게 보여 뿔렉스? 뿔리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오, 예쁘다.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우리 집 주소를 다 아니까. 아니, 쪽수 있지 않아? 없어, 아무것도 보내본 없어. 가진 컴퍼니? 니가 모르겠어. 너무 예쁜데? 이게 안에 세나도 아니고 주머 같은데 엄마? 야야야야. 어? 여기 뿔리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생일 첫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누가 줬냐 이거 근데? 야, 봐. 니가 레그리아? 보내 금천 가산동 우림 라이온스 밴드 이게 랄 레그리아 이게 여기 업체 이름인데? 어? 누가 주셨지? 감사합니다. 누가 주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쁜데? 이게 조언가 봐. 꽃풍선인가 봐요. 이렇게 저에게 20대 마지막 야 서초 중앙대? 아니 아니 보내세요. 한 주에 생일 선물에 먼저 이렇게 꽃을 주셨어요. 와 어떡해. 너무 좋아. 예쁘다. 진짜 와우. 이렇게 너무 예쁜데? 꽃풍선을 이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다. 와우. 제가 이거 진짜 영구 보관 가능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전체적으로 약간 노란색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 이렇게 주셨어.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갔다 지금 가는 중이라니. 지금 3 많이 있을 걸 빨리 가. 플렉스 전화도 부침머리를 다시 하러 왔습니다. 뭐 다시 하려면 옷걸이를 왔어요. 부침머리를 할 겁니다. 부침머리를 다시 하러 왔습니다. 플렉스 다음에 부침머리를 떼고 다시 하고 그리고 옷걸이를 왔는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머리를 예쁘게 하고 플렉스 정말 원장님께서 엄청 빠르게 이렇게 예쁘게 머리를 붙이셨습니다. 진짜 역시 붙인 머리는 오뿌입니다. 한 시간 만에 끝내주셨어. 진짜 붙인 머리는 오뿌. 저는 이제 플렉스 발렛을 찾고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바쁜 하루에 진짜 아, 진짜 너무 바쁩니다. 바쁘다. 플렉스 이제 저는 어디를 가냐면은 무호길을 갈 겁니다. 금요일이었다고. 금요일이어가지고 길이 오지게 막혔네. 어디로 가야 되나요? 빨리 네비씨 길을 잡아주세요. 선크림 바르고 틴트 바르고 늦었는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아장장 거릴 때 정말 화가 납니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언니한테 돈 내면 안 돼요. 언니한테 돈이 나면 안 돼요.
오늘 부침머리 진짜 빨리 끝났다. 근데 진짜 엄청 가벼워진 느낌이야. 안 늦을 것 같아. 다행이다. 진짜 늦으면 나는 이거거든, 펠릭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대라는 사람 같이 바랬잖아. 밥 묶음 하려 했는데 오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 밥 묶음 하려고 챙겨왔는데 너 들어가. 바디 미스, 바디 판타지, 머리에 뿌려줘. 왜냐면 머리 안 감았거든. 아무도 몰라 나 머리 안 감은 거. 그니까 쉿, 비밀이야. 근데 확실히 머리가 좀 많이 가벼워 보이긴 한다. 머리카락 엄청 빠져. 머리카락 엄청 빠져. 이럴 순 없어. 연구해달라고 알았어요. 좀 더 붙일까? 펠릭스 어때? 좀 가벼워 보이지 않아? 또 너무 무거우면은 또 여름에 머리숱 엄청 많아 보이니까 그냥 이 정도만 붙여야겠다. 저는 모호키 가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할게요, 펠릭스. 안녕. 이라고 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운전하는 펠리의 모습을 블랙스한테 보여주겠어요. I'm a best driver. We are going to Mooki. Mooki is Frank's restaurant. And this is not omakase. And this is fine dining. Do you know fine dining? Do you know fine dining? Fine dining, 알죠, 플렉스? 아무튼 저는 무오키를 가고 있으니까 무오키 가서 카메라를 켤 수 있으면 켤게요, 플렉스. 안녕! 예쁘게 나오니까 막간 이용해서 예쁜 척, 상큼한 척, 청순한 척. 할 말 있다고. 아, 예,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 2019년도에 거기 그 다니고 있는 그 매장에 거기 법인카드로 2만원 걸고 그 당시 GLE 459에 예약한 텐데. 근데 이거 인스타 안 올리려고. 인스타 올리면은 엄마가 뺏어갈 것 같아. 뭔지 알지? 이거 2만원 결제도 너무 예쁘다. 내 처음 딱 이번 생일 케이크는 그 나의 20대 마지막 생일 케이크. 모르겠어요. 이거 거기 다니지 않나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 알아야 돼. 10대 마지막인데. 네, 20대. 그래서 우리 회사에 케이크 안 먹는 거 알고 케이크를 또 그거 내가 방송에서 하면 되겠다. 이거 그 당시 너무 예쁘다. 이 법인카드 우리 그 후에 해지를 해버렸어. 환불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관장 한우. 에그가 호수입니다. 네. 사실은 에그가 계란 요리는 아니고요. 치킨 모습입니다. 네, 안에는 푸아우라가 조금 들어가고. 아, 해피 버스데이. 이거 술이라고. 제가 음주 브이로그예요. 이게 그거래. 이게 뭐였지? 얘네? 이게 뭐라고 했지? 클렌저 주스. 아, 맞아. 클렌저 주스. 어이구. 근데 왜 그릇이 다르지? 어? 오빠는 이베리코. 아. 2년만. 아, 진짜요? 크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네. 그래도 저만 더만 들리는 거 같죠? 그렇죠? 예쁘다. 이거 좀 꺼주세요, 언니. 어쨌든 뭐야? 이거 꺼주실. 얘가 또 딱 헤일되었는지 소리가 나서. 아, 그래?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5월 22일은 제 생일이잖아요, 블랙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 모형 케이크가 저희 집으로 배달이 왔어요. 너무 예쁘지? 이거 가방 뭔지 알지? 이거 가방, 이번에 제가 산 가방이잖아요, 블랙스. 제가 저번에 영상에 찍었던 가방인데, 이 가방 해가지고 샤넬 진짜 보이시죠? 플리의 20대 마지막 생일 해피 월스데이. 저기 샤넬 샌들이랑 이거 샤넬 목걸이 너무 예쁜데? 주얼리 해가지고 장미꽃이랑 해피 월스데이 저 샤넬 가방이랑 이렇게 해갖고 모형 케이크를 제가 또 아침부터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졸리는 와중에 눈 떠서 이 케이크를 받았지만 초점을 잡혀라? 그냥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이렇게 꽃이랑 같이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냐? 진짜? 제가 먹는 케이크를 안 좋아하잖아요, 블랙스. 근데 이렇게 모형 케이크를 받으니까 모형 케이크는 평생 보관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모형 케이크 자랑을 합니다. 너무 예뻐요, 블랙스. 블랙스, 저는 여기 어느 집에 왔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또 먹는 케이크 안 좋아해가지고 또 먹는 케이크를 선물 받았다고요. 이렇게 다들 먹는 케이크를 주는지 모르겠어. 너무 예쁘지? 보라색 꽃이야. 완전 케이크의 봄이 왔다니까? 너무 예뻐. 그치?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먹음. 그리고 이렇게 선물까지 언니가 예쁘게 주셨어. 이것도 제가 조만간 또 언박싱을 해가지고 블랙스들에게 보여줄게. 근데 진짜 케이크 너무 예쁘다. 꽃은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아, 이거 먹는 꽃이야? 아니. 식용. 먹는 건 아니지. 야, 안주만 먹을 수 있지, 왜. 아니, 근데 꽃 다 빼고 먹는 거야? 모르겠어, 그거는. 근데 먹어도 될걸? 생각, 그 먹어도 되는 건 아닐까? 너무 예쁘다. 유튜버 분들한테 물어봐봐. 누구한테? 혹시 이 케이크의 꽃은 먹어도 되는 건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생일 선물을 받았어. 너무 예쁘다. 블랙스, 저는 언니가 이렇게 예쁜 케이크 보이지? 근데 진짜 제가 먹는 케이크 디저트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먹는 케이크를 선물해 주더라고. 이거 근데 어떻게 먹냐? 난 진짜 이런 거 진짜 먹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100년, 만년 보관할 수 있는 모형 케이크가 그래서 뭔가 좋은데 너무 이제 어떻게 먹어? 아까워서.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랑 또 언니가 이렇게 또 제가 갖고 싶어하던 팬디 가방까지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 내가 또 언박싱을 해서 블랙스들한테 보여줄게.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안녕. 블랙스! 오늘은 드디어 2022년 5월 22일 저의 생일입니다. Today is my birthday. 원래는 맨날 Today is 블리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Today is my birthday 입니다. 이렇게 꽃풍선, 이거는 그때 찍었던 것 같은데 예쁘지? 꽃풍선과 여기 20대 마지막 생일 축하해 노이살 2022년 5월 22일. 그리고 여기 이 풍선도 안에 조화야. 그리고 위에 티아라. 너무 예쁘지? 안에 이렇게 핑크 색깔 장미 너무 예뻐. 플리 해피 월스데이 이렇게랑 또 제가 또 인간 샤넬 또 샤넬 너무 좋아하지 않나요, 블랙스? 그래서 이렇게 또 샤넬 모형 케이크랑 이것도 그때 찍어줬잖아요, 블랙스. 여기 이 사진 제가 좋아하는 가방 이번에 언박싱했던 그 가방 이것도 핑크색깔 클래식.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왔는데 포토존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블랙스. 아! 20대 마지막 생일이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몽글몽글 귀몽귀몽하네요. 블랙스 너무 예쁘다 진짜. 블랙스도 저희 집에 와서 한번 사진 찍어보실래요? 포토존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예뻐. 저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지금 저는 밀레니엄 힐튼 호텔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굉장히 부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게다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엉엉 울다 자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치겠어요. 그리고 영상이 오늘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바로 같이 추가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은 또 영상을 옮기고 하면은 시간이 좀 지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아이폰을 찍고 바로 우리 편집자분께 보내야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폰을 찍고 있다는 점 블랙스 이해를 해주세요. 그거 많이 부어가지고 미치겠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일 맞이를 해서 진짜 엄청 급하게 원래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뭐 또 속상한 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일정을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진짜 급하게 일단 약속 저녁 디너 약속을 잡아서 지금 밀레니엄 힐튼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블랙스 거기서 맛있는 디너를 먹을 예정이에요. 블랙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켜줄게요. 지금 오늘 좀 비가 좀 안 들려. 지금 멍멍거림.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신경 쓰이는 게 많으면은 몸에 이렇게 좀 귀가 한쪽이 막 윙윙 거리기도 하고 막 좀 난리더라고. 좀 미치겠어요. 20대 마지막 생일인데 조금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러 맛있는 맛말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안녕. 가서 또 영상을 찍어줄게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니까 블릭스가 또 불편할 거니까 저는 가서 영상을 켜줄게요. 안녕.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 꽃을 보내줘야 돼가지고 지금 초콜릿을 제가 먹은 적이 없거든요. 저의 첫 접시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꽃을 보내려고 또 하는데 이거 꽃을 지금 보내려고 급하게 지금 기절체를 하고 있어요. 밥 먹으러 왔다가 급하게 부모님한테 꽃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꽃을 받고 좋아졌어요. 여기가 또 초밥이에요. 진짜 완전 맛있거든요. 여기가 흩어져 있어요.